핸드볼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2017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청주대 서구문화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3경기 중 첫 경기 먼저 중계해드릴 텐데요. 자, 첫 경기 보다 안정된 경기력으로 2라운드를 치러가고 있는 인천시청과 최근 부상 선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정상을 향한 발걸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부산 시설공단의 맞대결 2라운드 여자부 경기를 함께합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조은희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2라운드 들어서 이 인천시청의 경기력, 물론 승리는 많이 없지만 안정된 경기력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청에서도 지금 부상 선수들이 복귀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1라운드 때보다 더 안정된 그런 플레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쭉날쭉한 모습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지금 뭐 후반 리그로 가면서 다 상대 이제 팀들은 부상 선수들이 나오는데 오히려 인천시청은 복귀가 되면서 조금 더 조직적이고 탄탄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팀 순위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죠. 부산 시설공단이 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오늘 만약에 승리를 거두면 또 승점 1점 차로 다시 또 압박을 할 수 있고요. 네. 인천은 6위에 조금 처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3라운드도 남았고 2라운드도 몇 경기가 더 남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희망을 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오늘 인천시청은 정말 승점을 쌓아가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기 시작했고요. 네. 반면에 이제 대구시청과의 이 경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산시설공단 아까 전에 저희가 인천은 돌아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부산시설공단은 지금 선수들이 아쉽게도 지금 나가고 있어요. 부상으로. 그렇죠. 네. 지금 1라운드 때 정말 멋진 플레이들을 선보였던 선수들이 지금 골키퍼 우아림 선수 부재와 네. 또 남영수 선수 그리고 또 후배 선수였던 피벗 선수 이다현 선수까지 부상 때문에 지금 피벗의 선수가 지금 받쳐줄 선수가 없어요. 이런 네. 부분에서 이제 다른 선수들이 그 자리를 메꿔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강정 감독님의 머리가 상당히 많이 아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양팀의 키플레이어 저희가 김진실과 리오니를 뽑아봤습니다. 자, 김진실 선수와 리오니 선수 둘 다 왼손잡이고 포지션도 같습니다만 이 득점, 어시스트, 스틸, 블록슛 모든 부분에서 유린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김진실 선수가 이 인천에서 차지하는 비중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린 선수가 부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김진실 선수도 인천시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네. 그리고 우선 김진실 선수의 이 노련함 때문에 어시스트 부분과 득점 이런 부분이 차곡차곡 본인의 캐리어로 쌓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진실 선수가 부산에 있을 때 지난 시즌까지 부산에 있을 때는 오른쪽 윙 또 그 전 시즌에서는 백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지금 인천에 꼭 필요한 선수가 됐어요. 그렇죠. 네. 유은희 선수도 뭐 키플레이어로서는 뭐 항상 키플레이어로 손꼽히는데요. 네. 지금 유은희 선수도 리그 초반 때는 체력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했었고 리그 중반이 되면서 체력이 조금은 이제는 좀 소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네. 조금 체력과의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에 봤을 때는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네, 강정 감독과 오랜만에 인터뷰를 했는데 류니 선수를 지금 당장보다는 더 길게 보면서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뭐 부상이 있었던 부분을 조금 더 보완시키면서 당장 뭐 드러나는 모습보다 차후에 이제 리그 후반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팬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끔 선수들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 인천시청은 2라운드 안정감을 찾아가는 인천 그리고 소리 없이 강한 김진실 저희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점점 더 안정돼가는 인천 그리고 김진실 선수가 의외로 지금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 모습 오늘도 나타날지 한번 봐주시고 부산은 또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부산과 전쟁입니다. 이 부산을 잘 이겨내야 될 테고 이 어려움이 많지만 이번 시즌 우승으로 가기 위해서 더 좋은 성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어느 팀이든 부상 때문에 고전을 안 하는 팀은 없습니다. 네. 그 상황을 백업 선수들이 받쳐주면서 그 고비를 넘기는 상황이 나오는 건데요. 네. 부산도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또 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삼척이 그런 건 잘합니다. 그렇죠. 자, 부산 시설공단의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근혜, 심혜인, 류니, 이은비, 남영신, 김은영, 김은경, 우하림, 김수정, 심현지, 박준희, 이다현, 최지현, 함지선, 정가희 선수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뛸 수 없는 부상 선수들이 조금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부산 시설공단 강재원 감독 오늘도 여전히 벤치에서 선수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인천
시청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키퍼 오영란, 신은주, 이현주, 원선필, 김진실, 김정은, 김희진, 김송희, 송지은, 김성은, 조현미, 송일희, 안현희 선수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은 조한중 감독이 여전히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양팀 오늘 저희가 스타팅 저희가 명단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한 명씩 이 새로운 얼굴이긴 하지만 익숙한 새로운 얼굴들이 들어와 있어요. 네, 제가 네. 오전에 이제 경기 전에 선수들 만났을 때 뉴페이스라고 하기보단 노페이스다. 아, 노페이스. 네, 노장들의 네. 얼굴들이 또 드러났는데요. 문필이 선수도 오늘 시종일관 몸을 풀고 있었고요. 네. 송미영 골키퍼가 부산시절로 영입이 되면서 오늘 뭐 한 시간 내내 몸을 푸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한 번쯤은 투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오늘 투입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믿지 않기 때문에. 네. 자, 첫 번째 원선필의 슛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속공으로 한 번에 길게 김은경. 네. 자,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먼저 인천이 먼저 공격을 한번 했고요. 곧바로 이제 부산시설공단이 공격을 합니다. 인천이 오늘 파란색 유니폼, 그리고 부산은 짙은 청색, 검은색에 가까운 그런 유니폼을 입고 오늘 경기를 임하겠습니다. 자, 부산은 오늘 피벗 자리에 김수정 선수를 투입을 하는군요. 네. 김수정 선수가 워낙 재치가 있고 윙에서도 순간적으로 피벗 위치로 뛰어들어가는 센스가 있는 네.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강재원 감독은 김수정 선수를 조금 더 활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자, 이현비 시원하지만 네. 골키퍼 오영란 얼굴로 막았습니다. 자, 머리 쪽으로 오는 거를 지금 손으로 가리면서 잘 막아냈는데요. 네. 자, 이현비 선수도 윙에서 들어갔을 때 이 각도가 정말 없었습니다. 이 오영란 골키퍼가 정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던질 곳이 없었습니다. 이 골키퍼들이 얼굴 쪽으로 오는 공을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기도 하잖아요. 조금 불편한 건 사실인데요. 네. 그래도 막고 나면 기분은 좋죠. 아, 일단 막으면 좋군요. 그렇죠. 막고 들어가면 제일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양팀 첫 번째 공격 모두 다 득점을 하지 못했고요. 자, 주시죠. 슛! 아, 이번에도 빗나갔네요. 김정은 선수의 슛이 빗나갔습니다. 지금은 수비가 미처 붙여주지 못하면서 김정은 선수가 조금 여유롭게 던질 수 있는 찬스였는데 네. 너무 외곽을 보다 보니까 조금 빠졌습니다. 자, 심현직 골키퍼가 경기를 거듭할수록 좋아지는 모습. 네. 이제는 여유가 조금 느껴지는 모습을 보니까 좀 저도 마음이 좀 안심입니다. 우선 심현직 선수가 골키퍼로서는 피지컬이 상당히 좋아요. 신장이라든가 네. 이 몸 체격 조차도 좋고 순발력과 민첩성도 뛰어난데 다만 이 선수가 부족했던 거는 경기 경험이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우아림 선수 부상 이후에 첫 경기 때는 본인도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반사신경이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뭐 이제는 신인 선수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네. 노련하게 잘 막아내고 있어요. 두 경기 연속 40%를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 부산의 공격도 이번엔 오영란 골키퍼에게 막혔고요. 자, 오랜만에 또 두 팀이 만났기 때문에 저희가 할 얘기가 참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송미영 선수 그리고 문필이 선수 이야기도 조금밖에 못했고요. 네. 나오면 저희가 많이 하도록 하죠. 자, 김정은. 하지만 김수정 가로막습니다. 곧바로 경기 시작해보지만 공을 살짝 놓쳤습니다. 다시 김정은. 자, 가로치기, 김희진 가로치기 실패했고요. 신은주 올라갑니다. 신은주! 아, 네, 이것도 벗어나네요. 자, 오늘 양팀 선수들 기회는 많이 만들고 있는데 지금 네. 3분 정도 안 해요. 네. 하지만 이 골문 안으로 공을 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양팀 다 슈팅 공격권을 가졌을 때 슈팅을 계속 던지고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슈팅보다는 우선 골대 바깥이나 아니면 골대를 맞추는 상황이 좀 많이 나옵니다. 네. 자, 이제 아직까지 몸이 좀 덜 풀린 것 같은데요. 몸이 좀 풀리기 시작하면 이제 득점 행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양팀 오늘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네. 득점 나오지 않지만요. 자, 김수정. 이 피봇이 피지컬이 좋아야 된다는 좋아야 되죠. 좋아야 그렇습니다. 되지만 이 작은 선수가 또 의외의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네. 심혜인 득점. 자, 첫 득점 심혜인이 만들어냈습니다. 자, 원선필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지고요. 네. 자, 첫 번째 득점을 성공한 부산시설공단의 심혜인 선수입니다. 자, 반대편 신은주에게 다시 왔습니다만 올라가지 못했고요. 김희진. 다시 비었죠. 1대1 네. 막아냈어요. 막아냈어요. 자, 심현주 골키퍼. 네. 자, 각을 침착하게 잘 잡고 타이밍까지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 심현준 골키퍼가 막아주기 시작하는데 네. 자, 이 아무래도 이 선수가 자라나는 건 정말 무섭잖아요. 성장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 네. 경기를 뛰면서 이 경험만 살아난다면 본인이 가진 그 이상을 또 뿜어낼 수 있거든요. 훈련을 그만큼 또 많이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또 반대로 또 상대팀은 또 심현준 선수를 상대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아, 리온이 꽂아놨습니다. 자, 리온이의 강력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유윤희 선수가 슈팅을 크게 돌아오면서 왼쪽 어깨가 완벽히 빠지면서 슈팅을 던졌는데요. 네. 자,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원삼필 선수가 막하면서 조금 몸이 부딪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원삼필 선수가 다시 또 백커트를 했습니다. 자, 초반 득점이 나오지 않다가 부산 시설에서 먼저 두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2-0 심혜인, 류니 선수가 한 골씩 기록했습니다. 자, 인천 시청. 자, 후반기 들어서 많이 2라운드 들어서 많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또 초반에 득점이 네. 필요한데요. 아, 김진실. 김진 선수가 지금 피벗을 한번 쳐다보면서 완전 시선을 뺏으면서 지금 수비와 골킵을 따돌렸거든요. 네. 자, 김진실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양팀 키플레이어들하고 저희가 선정을 했던 선수들이 모두 다 초반 득점을 해주고 있고요. 이 또 인천에는 왼손잡이가 김진실 선수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뛸 수 있는 선수 중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김진실. 슈팅이죠? 아, 이번에는 네. 뜨고 말았습니다. 유인 선수가 수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슈팅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자, 1대1 원서핑을 네, 막았어요. 막아내는 심현진 골키퍼. 자, 오늘 경기도 잘 막아주고 있고 이은비 네. 완벽한 찬스 득점. 자, 유인 선수가 지금 슈팅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시야가 넓기 때문에 이은비 선수의 뛰는 코스를 정확히 잘 봤습니다. 네. 자, 이은비의 차분한 마무리 3-1이 됐습니다. 인천시청은 경기 초반에 본인들의 플레이는 상당히 좋은데 이 마무리 실책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만 조금만 체크하고 간다면 전혀 밀리지 않는 경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골키퍼한테 많이 막혔어요. 네. 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 한 점에 머물러 있는 인천, 부산도 석점의 득점을 올리고 있는데요.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 초반에 드러난 것들을 잘 고치면서 경기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네. 류니 선수입니다. 자, 수비 자세가 높아서 지금 목 쪽으로 손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네. 경고가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은 다시 움직임, 그리고 김진실. 돌아오면서 김진실 슛 하지만 자, 하지만 오펜스 파울인가요? 네, 원서필 선수가 수비를 못 지나가게 막으면서 오펜스 파울이 선언됐고요. 자, 지금도 이번에는 오펜스 파울이죠. 오펜스 파울. 이번에는 김정은이 얻어냈고요. 이은비의 오펜스 파울입니다. 곧바로 인천도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김정은. 자, 약간 좀 어수선한 분위기의 오른쪽. 하지만 이현주 올라가지 못합니다. 자, 이현주 선수가 복귀하긴 했지만 지금 윙으로 주로 뛰어주고 있고 네. 이 오른쪽 오른손잡이가 오른쪽 윙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속공을 생각해서 이현주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 자, 오른손잡이지만 이현주 선수가 윙에서의 역할도 어느 자리든 다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속공으로 좀 더 찬스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자, 리턴 패스지만 또 막아내는 심현진 네. 골키퍼. 자, 오늘 원서필 선수의 노마크 찬스를 놓치면서 아마도 본인도 지금 답답할 수 있지만 심현진 골키퍼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심현진 골키퍼를 이제부터는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대 팀들일 텐데 네. 자, 지지난 경기부터 40% 이상을 막아주는 심현진 골키퍼 오늘도 지금 초반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찬스를 막고 있어요. 그렇죠. 김수정이 뒤로 나왔습니다. 다시 왼쪽 심혜인. 하지만 물러나면서 공격 정비하는 부산 시설입니다. 이은비가 이제 가운데로 왔고요. 김수정 네, 내줬고 함지선 올라갑니다. 네. 슛 득점. 4-1. 자, 부산이 지금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을 해주고 있어요. 다양한 네. 방법으로. 자, 박주희 선수를 평소에는 오른쪽 윙에다 세웠었는데 지금 함지선 선수로 바꿔놓고 나서 또 다른 선수로 기용을 하면서 오히려 오영란 선수가 좀 더 헷갈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참 부산시설공단 이번 시즌 시작할 때 보면 그림이 한두 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그림을 그려놓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후반기 들어가니까 이제 그 그림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다양하게 어린 선수들, 체력이 좋은 선수들을 좀 더 기용하고 네. 또 변해져 있는 팀플레이가 나오면 상대가 또
혼지선이 오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강정 감독이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게 이제 초반에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도 많았는데 승리와 상관없이요. 그렇죠. 이제는 조금씩 맞아 들어가는 모습. 이때 또 부상이 당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자, 어떤 저력으로 나올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가로채기 시도하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올라가야죠. 현주 틀면서 막아냈어요. 막아내는. 자, 리바운드죠? 네. 자, 리바운드는 원선필 득점 성공합니다. 자, 지금 정말 잘 막아줬는데 네. 이 리바운드 볼이 원선필 선수 앞으로 정확히 가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심현주 골키퍼의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 네. 자, 부산 필드 선수들도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제대로 한번 꾸준히 이 선수를 가르쳐준다면 나중에 차세대로 또 기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송명 골키퍼가 또 왔기 때문에 물론 송명 골키퍼가 시합을 띄워주고 잘해줘도 좋긴 하지만 또 반대로 이 젊은 골키퍼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노장 선수들이 있음으로 해서 팀의 분위기를 좀 안정적으로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우리나라의 가장 큰 힘든 점이 노단 선수들이 너무 많이 팀을 다 쥐어짜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차근차근 따라붙고 있어요. 예, 신은주의 득점이 나와서 한 점 차가 됐습니다. 자, 이은비 슛! 하지만 네. 오영란 막았습니다. 자, 지금은 수비가 손들고 있었기 때문에 오영란 선수가 빠지는 볼을 침착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네. 자, 다시 한 점 차. 정말 쉬운 팀이 없을 정도로 여자 팀도요. 네. 경기가 그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7-2-8-2 팀. 부산도 지난번 광주한테 하마터면은 잡힐 뻔했죠. 예, 잡힐 뻔했어요. 뭐 부산에 부상도 나왔지만 광주가 워낙 또 잘해줬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모든 팀이 호락호락한 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광주에게 어떻게 보면 발목 잡힐 뻔했는데 위기를 넘겼거든요. 자, 오늘 경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제 경기 경남이 SK 슈글즈한테 많은 점수로 패했는데 그런 경기가 정말 오랜만이어서 네. 어린 선수들 그동안 게임 못 뛰었던 선수들이 뛰는 거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경남도 경기가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무거웠다라는 걸 최성원 감독도 빨리 판단을 하고 어린 선수들을 또 교체를 해줬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호락호락한 팀이 없고 매 경기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김혜진 득점. 자, 김혜진 선수의 중거리 슛인데 보통 중거리 슛보다는 돌파를 더 많이 하는 선수인데 오늘은 과감하게 유은희 선수 앞에서 중거리 슛을 시도했어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김혜진 선수도요. 그렇습니다. 신장도 좋고 타점도 좋은 선수인데 돌파를 좀 더 선호한다라는 이 본인의 장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둘 다 잘하면 좋은데요. 네. 자, 동점이 됐습니다. 4-4 가로채기 성공. 인천 역전 기회. 원선필 앞으로 김정은 직접 갑니다. 김정은 네. 성공합니다. 5-4 역전. 지금 오른쪽에서 김재진 선수가 뛰어주고 있었는데 패스할 수 있는 상황이 김정은 선수가 수비에게 손이 가려지다 보니까 못해주고 본인이 해결을 했어요. 네. 자,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했던 김정은입니다. 5-4 역전이 됐네요. 역전이에요. 자, 순식간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 피봇 남영신 선수가 빠진 저 가운데 자리 원선필 선수는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윙에서 네. 찬스 득점. 아, 이은비 선수 침착하게 각을 많이 벌렸지만 멀리보다는 골대에 가까운 쪽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동점 5-5. 자, 초반 득점이 안 나다가 또 부산이 앞서가다가 이제는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상당히 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다는 예상을 지금부터 또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양 팀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김진실 하지만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네. 크로스박 맞고 나오는 공 그대로 사이드라인 나가면서 공격권은 부산 시설공단으로 주어졌습니다. 5-5 동점. 전반전 13분 이제 한 50초가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팽팽하게 양팀 맞서고 있습니다. 자, 권근혜 선수가 이번엔 다시 움직이고 있고요. 다시 권근혜 앞을 가로막는 이현주 그리고 심혜인 리오니 허핑 네. 리오니 슛 득점. 네. 자, 지금은 유은 선수가 중거리 슛을 노려봤는데 수비가 우왕좌왕하면서 앞쪽에 있다 보니까 허핑 한번 치고 한 번 더 건너오다 보니까 찬스가 났어요. 네. 이 리오니 선수가 뛰면은 또
수비들이 또 블락을 안 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피벗을 잡고 있던 선수도 피벗을 놓치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다 보면 나오지 못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유인 선수가 노련하게 해결을 해줬습니다. 류니 선수가 예전의 기량을 회복하고 거기에 강약 조절이 더 잘 되면 정말 더 무서운 선수가 될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아, 슛 네. 빗나갑니다. 김정우 선수의 저런 기습적인 슛이 골킵이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슈팅인데 그렇죠. 자, 인천시청에서는 오늘 아쉬운 부분이 이런 기습적인 슈팅들이 골대 바깥으로 벗어나는 것이 조금은 더 아쉬울 것으로 보여요. 골키퍼에게 좀 막히는 것도 있었고 네. 저런 것들이 이제 골대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날은 또 되는 날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하지만 지금은 팽팽하게 양 팀 한 점 차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6대5 부산시설공단이 앞서고 있습니다만 한 점 차입니다. 자, 뒤로 흐르는 공 하지만 다시 공을 만들어 가야 되는 부산. 권균해 권근의 슛! 네. 하지만 오영란 막았습니다. 자, 속공 이어져야죠. 자, 속공 신원주 네. 쪽으로 가지 못하네요. 자, 지금은 오히려 이현주 선수 쪽이 찬스였는데 네. 오영란 골킵이 지금 신원주 선수를 보고 바로 패스한 것이 유인 선수는 신원주 선수를 견제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또 지난 시즌까지 같이 뛰었기 때문에 네. 정말 스타일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지난 첫 번째 두 팀의 맞대결 1라운드 때 MVP가 류니 선수입니다. 네. 네. 다시 류니 돌파 수비 파울입니다. 지금 수비는 상당히 잘해준 것이 류니 선수의 왼손을 마크해주고 몸은 붙여줬기 때문에 네. 단순한 파울로 끊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몸과 몸이 부딪힐 수 있는 경기 핸드볼 경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냥 단순히 공 가지고 뛰는 게 아니라 몸싸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체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경기입니다. 체력 테스트를 하면 여러 종목들 가운데 핸드볼 선수들이 가장 뛰어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네. 아, 들어갔어요. 자, 아, 멋진 슈팅 리오니. 지금은 패시브 상황이 없고 유인 선수가 조금 그냥 서서 스탠딩 슛이었는데 어떤 준비를 하지 않고 바로 던진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코스가 워낙 좋았습니다. 자, 리오니의 슛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좀 거짓말을 못해서 더 빨라진 것 같아요. 네. 자, 뭐 경기 시작 전에 이제 강재현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유은희 선수가 슈팅을 어깨를 많이 사용했는데 네. 스냅을 좀 더 사용하게끔 하는 훈련을 조금 시키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본인이 좋았을 때 그 모습이었거든요. 네. 석공 득점 심혜인. 자, 부산시설공단이 곧바로 석공으로 연결하면서 다시 점수를 올리면서 8대5가 됐습니다. 자, 어렵게 인천이 따라왔는데 또 곧바로 또 부산이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네. 자, 유인 선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경기를 따라가거나 잡아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천시청에서 지금 유인 선수를 외곽으로 돌아가는 건 철저히 막하지만 크게 돌아오는 것을 놓치고 있어요. 네, 류니를 막아야 돼요. 김진실 네. 어려운 스텝 아, 득점 들어갔어요. 성공. 자, 스텝이 조금 맞지 않았는데요. 네, 자, 캐치하는 네. 동작과 발이 떨어질 때 스텝이 원 스텝으로 슈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하지만 차분하게 마무리하면서 인천도 한 점을 추가합니다. 8대6. 자, 부산시설공단 이 류니 선수가 막히면 좀 어려운 경기를 그동안 했었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류니를 막는 비책이 네, 필요합니다만 라이크로스. 부산의 실책 곧바로 공격 갑니다. 김희진 안 나오죠? 직접 가죠. 네. 김희진 득점. 과감한 김희진. 김희진 선수가 치고 들어가는데 수비가 지금 본인 앞 사람들만 마크하고 김희진 선수를 놔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완벽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희진의 득점 다시 한 점 차. 또 순식간에 한 점 차를 만드는 인천시청입니다. 18분 30초가 지나고 있는 전반전. 지금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오늘 경기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류니 다시 권근에 뒤로 연결하지만 삼재선 살짝 놓쳤습니다. 다시 심혜인 왼쪽에서 자 이은비가 레프트 윙까지 와 있고요. 이은비 돌파 이은비. 아, 하지만 7미터 들어가요. 안에 들어가 있었죠. 네. 자 이은비 선수의 센스 넘치는 플라이 7미터 네. 드롤을 얻어냈습니다. 자 지금 라인 안에만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인플레이 상황이었는데 네. 자, 라인 안에 들어가서 수비를 하면서 지금 7미터 드로우가 선언이 됐습니다. 김진실 선수가 라인 안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네. 7미터 드로우 김수정입니다. 김수정 네. 성공.
자, 김수정 차분하게 또 7m 드롤 성공하면서 9대 7 한 점 다시 도망가는 부산 시설공단입니다. 김수정 선수가 이 한체대를 졸업하고 윙에서 또 쏠쏠한 활약을 펼쳐주는 선수인데요. 네. 워낙 다부지기 때문에 항상 윙뿐만이 아니라 백에서도 돌파력을 좀 많이 보여줬던 선수거든요. 대학 네. 때도. 자, 윙과 백, 피벗 어느 자리에 서여놔도 다부지게 움직여주는 선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김진실 1천 공격 다시 두 점 차입니다. 김희진. 찬스죠. 김희진 던져야죠. 하지만 막았어요. 자, 아, 골키퍼 심현지 지금도 빠지는 볼을 정확히 잘 막아줬는데 네. 저런 부분을 막아주기를 이제 강지현 감독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 골키퍼 핸드볼 골키퍼는 좀 다른 종목의 골키퍼랑 좀 메커니즘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노마크 찬스를 막아주면 덧없이 좋긴 하지만 가장 중요시하는 건 수비에서 빠지는 볼 그 볼을 책임져 주기만 해도 네. 수비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렇죠. 수비가 하나 막 한 곳 책임지기로 하고 그 다음 골키퍼가 책임지는 건데 네. 그 책임 그 빠지는 공을 막아주는 게 골키퍼의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네, 하지만 네, 왼쪽 네. 하지만 수비 파울이에요. 오연의 골키퍼가 상당히 아쉬워요. 자, 정면에서 네. 안쪽에서 패스를 했다라고 강하게 네. 한번 어필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패스 쓸 책이 아니냐 이거죠. 자, 공격 이어갑니다. 어, 이 김수정 네. 원헤드 캐치 득점. 아, 지금 원삼일 선수가 마크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뒤로 빠졌을 때 아마 캐치하는 선수도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수비가 앞에 있는데도 그 수비 사이로 빠지는 볼을 제대로 잘 잡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 큰 선수가 아닌데 공을 한 손으로 잡아내면서 득점을 네. 만들어낸 김수정 선수입니다. 그리고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인천시청의 조한준 감독입니다. 자, 지금 본부석 쪽에 심판들에게 조금 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제 인천시청의 입장에서는 이건 단순하게 파울이 아닌 인플레이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어필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자, 작전 시간 지금 10대 7 석점 차. 이 고비가 있기 때문에 그 고비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저런 판정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작전 시간도 지금 요청해서 선수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천시청의 조한준 감독입니다. 자, 인천의 이번 시즌 1라운드 때는 이 3척을 잡으면서 돌풍을 예고했었는데 지금 2라운드 때는 아직까지 광주와 경남에게만 승리를 거두고 상위팀 혹은 이제 같이 경쟁하는 팀과의 경기에서는 승리가 없습니다. 네, 자, 이 고비를 빨리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요. 네. 강팀에게 더 무서운 팀이었던 인천시청이었기 때문에 조금 주춤한 강팀들 지금 뭐 상위 쪽에 포진되어 있는 팀들한테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던 부분은 아마도 이제 부상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하위 팀들이 중하위 팀들이 1, 2, 4위의 순위 결정이 좀 변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얼마든지 변수를 만들 수 있는 팀들입니다. 네. 들으시는 감독님들은 참 안 되길 바라시겠지만 그렇죠. 불편하죠. 보는 팬들은 상당히 그런 언더독들이 있으면 상당히 네. 좋아요. 자, 리바운드 김수정 잘 잡았고 한 번에 이은비 갑니다. 빠른 이은비 1대1 네. 성공하네요. 이은비 득점 11대7. 자, 파울로 끊어줘야 돼요. 자, 파울 김정은 네. 다시 공격 시작하는데요. 자, 득점 실패하고 곧바로 속공을 얻어맞은 인천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루즈볼 처리가 빠르고 속공 뛰는 선수가 양팀에 있기 때문에 양쪽에 네. 있기 때문에 속공을 조금 더 염두 안할 수가 없어요. 신현주 오버 네, 득점. 신현주 첫 득점, 두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처음에 한번 외곽에서 들어갔을 때 멀리 보다 보니까 공이 빠졌거든요. 네. 이번에는 아예 단순하게 들어갈 때부터 오버슛으로 던지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11대 8 다시 석점 차. 전반전 22분 이제 20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 부산시설공단이 석점 앞서고 있습니다. 권근혜 자, 뒤로 떨궈주고요. 김수정 하지만 김희진이 가로막았습니다. 다시 리온이 왼쪽 이은비가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뒤로 공이 돌면서 공격 이어가고 있는 부산시설공단. 권근혜 뒤로 리온이 자, 김수정 있었죠. 자, 레프리 타임. 아, 곧바로 이분과 퇴장이에요. 네, 원삼일 선수가 1차적으로 경고가 한번 있었고요. 네. 자, 지금 인계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밀어줄 때 부딪힘이 좀 격하게 있으면서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원삼일 선수가 이분과 퇴장을 당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첫 번째 2분간 퇴장. 네, 수비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원섭이 선수가 2분간 퇴장이라면 지금 김희진 선수가 좀 더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금 부산의 피봇, 힘 좋은 피봇이 없다고 해도 백 선수들이 또 워낙 또 힘이 좋고 또 강력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우선 외곽 슛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네. 피벗 선수가 지금 원섭이 선수가 남영신 선수가 없어도 지금 뒤쪽에서 김수정 선수가 많이 움직여주다 보니까 수비들이 나오다가도 다시 백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한 명이 부족하면 오히려 외곽 슛의 찬스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인천은 그 점을 좀 잘 고려해서 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득점을 많이 허용하면 점차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후반전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 이제 전반전이 7분 1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전반전 어떻게 경기를 이어갈지요. 부산시설공단이 작전시간을 요청하고 이제 코트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강재원 감독 입장에서는 이 5명일 때 점수를 좀 더 벌리고 싶은 마음에 작전시간을 요청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김수정 선수가 뒤쪽 공간에서 움직여주고 수비가 안 나오게만 해준다면 백 선수들이 중거리에서 던질 수 있어요. 네. 자, 반면에 인천은 이런 데서 수비를 좀 해서 성공을 한다면 분위기를 확실히 바꿀 수 있거든요. 네. 다시. 자, 손수비 좋았죠. 자, 손수비 하지만 공격과 넘어갔어요. 이현주 뒤로 김진실 공격수 더 많습니다. 김진실 직접 네. 해결하네요. 김진실 득점. 지금도 이 골키퍼 심현주 선수가 너무 맞붙이다 보니까 살짝 네. 불안했거든요. 그렇죠. 자, 연결이 좋았죠. 터스요. 찬스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라이크로스예요. 자, 지금 부산시설공단 이 다섯 명일 때 작전 시간까지 불러가면서 점수를 벌리고자 했는데 네. 오히려 두 번의 공격 모두 다 실패하고 실점도 하나 했습니다. 자, 웬만한 찬스는 과감하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영란 골키퍼로서는 턴으로서 아예 각을 잡 봐주면서 지금 마크를 해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 절대적으로 한 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물론 불리하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도 아니라는 게 또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히려 부담이 더 컸었나요? 일단 인천시청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만 자, 아 라인크로스가 선회됐죠. 자, 신은주 선수가 지금 윙으로 가는 척하면서 피벗으로 다시 뛰어들어올 때 나인 네.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나인 크로스가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공격권 부산시설공단으로 넘어왔습니다. 퇴장당에 또 원선필이 들어오려면 약 20초 정도가 더 있어야 되고요. 심해인 오른쪽 리오니의 점프슛 슛! 들어갑니다. 네. 자, 리오니의 슛이 오늘 가볍게 꽂히는데요. 자, 중거리 슛으로 유은희 선수가 득점을 쉽게 이어가는데 이전까지는 중거리 슛보다는 본인이 돌파를 시도했고 어시스트를 좀 더 중점을 뒀는데 오늘은 뭐 외곽에서의 벌써 중거리 슛이 네 개째 성공이죠. 그렇죠. 외곽에서도 오늘 많이 뿌려주고 있습니다. 저러면 또 수비는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뭐 나중에 우리나라 이제 대표팀 소집이 됐을 때도 이 외곽의 슈팅이 좀 살아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유인 그렇죠. 선수 부상 이후에 외곽 슛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우리나라 외곽 슛이 너무 없다 이런 평을 받았는데 지금 유인 선수가 저렇게 살아나주면 우리나라 대표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이 유인 선수 한 명만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같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요. 슛 득점. 네, 자, 김정은 선수.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김정은 선수가 신인 선수 실업 신인 선수답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수비 브록을 뜬 것을 확인하고 지나간 이후에 슈팅을 던지는데요. 그러다 보면 심현지 골키퍼 뒤에서는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중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슬슬 신인상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어제 조수현 선수와 함께 오늘은 김정은 선수를 또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즌만큼 정말 신인 경쟁 여자부에서 치열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신인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바로 이렇게 투입이 된 적이 많지 않거든요. 라인 크로스. 자, 곧바로 인천 공격 넘어갑니다. 12대 10, 두 점 뒤져 있는 인천. 자, 득점이 필요한 인천인데요. 원선필 하지만 네. 수비 파울로 끊습니다. 자, 끝까지 파울로 지금 김수 선수가 끊어주는 과정에서 자, 원선필 선수가 팔꿈치가 좀 좋지 않아 보였거든요. 네, 살짝 뭔가 매끄럽지 않았던 모습. 자, 원선빌 선수도 대표팀 얘기가 조금 더 전에 나왔으니까요. 네. 다치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남영진 선수가 당장 지금 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김진실 슛! 아, 이 발은 더 들어갑니다. 네. 자, 이 김진실 선수 이 손목이 정말 이렇게 밖에서 던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수비가 가까운 쪽, 꺾어쪽이라 그러죠. 왼손잡이한테 오른손 오른쪽을 네. 마크하고 있기 때문에 미러로 먼쪽으로 뿌려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손목을 꺾어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기가 막힙니다. 김진실 선수가 이 인천에 와서 좀 힘든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는 거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고 매 경기 해결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 키가 상당히 작은 줄 알았는데 168cm더라고요. 그렇게 큰 네. 편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작은 편도 아닌. 그렇죠. 네. 김수정 하지만 막았어요. 김진실 리바운드. 12대 11 한 점 차 다시 동점 갈 수 있는 인천의 기회. 그리고 전반전 남은 시간 2분 30초가 남았습니다. 김희진. 네, 막아냈어요. 자, 막았어요. 아, 수비손을 막고 떨어졌는데 그걸 잘 네. 막아냈습니다. 심현진 골키퍼가 잘 막았습니다. 네. 자, 12대 11 동점까지 허용하지 않은 부산 시설공단인데요. 자, 부산 입장에서는 좀 더 도망가고 싶을 텐데 자, 조금 도망가면 쫓아오는 인천시청입니다. 석점차 이상의 경기는 인천이 허용하지 않고 있는 두 팀의 전반전입니다. 류니. 자, 류니 선수가 이제는 가운데서 경기를 또 풀어주기도 합니다. 네, 센터백 쪽으로 지금 옮겨갔는데. 네. 자, 다시 공근에 왼쪽 연결 심혜인 그리고 이은미 올라갑니다. 각이 없는데요. 네. 오영란 잘 막았습니다. 자, 이미 오영란이 눈치로 채고 있었군요. 네, 각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네. 찬스죠. 자, 김진실 올라갑니다. 김진실 네, 하지만 막아내는 심현지 골키퍼 리바운드 따내는 부산 시설 다시 석공. 자, 권근혜 쪽으로 줘야죠. 아, 함지선이군요. 네, 들어갔어요. 함지선의 득점. 네. 자, 이은미 선수가 잡고 수비가 있는데 뛰어들어오는 선수를 잘 봤어요. 네. 네.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수비를 본인 쪽으로 시선을 오게 하고 반대쪽에 있던 함지선 선수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함지선 선수의 득점 13대 11 다시 두 점 차 그리고 남은 시간 1분이 남았습니다. 전반전 두 점 앞서고 있는 부산 시설공단인데요. 자, 하지만 인천도 천천히 밀리지 않으면서 오늘 시소 경기를 해주고 아, 있습니다. 네. 이번엔 자, 이거는 이분간 퇴장이 주어집니다. 자, 이분간 퇴장이에요. 자, 김수정 네. 선수가 이분간 퇴장입니다. 자, 지금 김수정 선수의 손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김수정 선수가 대각에서 뛰어나가다 보니까 자세를 낮출 수 없었고 네. 그러다 보니 김정은 선수 목을 감으면서 수비를 했거든요. 그렇죠. 대학 동기끼리 부딪혔었는데 이분간 퇴장. 자, 선수비 끊어내나요? 자, 하지만 받으러 뛰어들어가던 김치 선수가 나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나인크로스가 먼저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격권 다시 부산 시설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한 30초 정도 남은 전반전인데요. 자, 이 나머지 시간 동안 부산이 한 명이 부족하지만 자, 또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득점을 노리는 부산 그리고 인천은 일단 수비가 먼저입니다. 권근혜 뒤로 연결 오른쪽 다시 찬스입니다. 함지선 득점. 자, 이번에는 완벽하게 큰 노마크 찬스를 만들어뒀는데 네. 류은희 선수가 피벗으로 뛰어들어오다 보니까 자, 팀 타임을 먼저 불렀죠. 자, 작전 시간을 아, 요청하는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아, 했어요.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군요. 자, 방금 전 장면 아, 함지선 선수의 득점하는 장면에서 비디오 판독을 라인을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네. 아,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자, 비디오 판독 또 이야기를 또 해드려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네, 자, 라인크로스이냐 아니냐라는 네. 부분인데 자, 라인크로스냐 아니냐 한번 네. 보죠. 함지선 선수가 들어가죠. 수비에 가려서 가렸어요. 자, 참 난감한 상황인데 아, 감독하기 좀 힘들 텐데요. 네, 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밟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네. 난감합니다. 자, 이 장면을 어떻게 판독을 할지 밟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밟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비디오 판독을 또 요청을 하게 되면 작전 시간 하나를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 조한준 감독입니다. 자, 이 각도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저희 이제 심혜인 선수에 가려서 네.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자, 만약에 판독 불가로 나오면 이건 심혜인 선수의 공입니다. 네. 의도치 않지만 카메라를 잘 가렸고 하지만 또 이 비디오 판독이 어떻게 판독이 될지요.
자, 이 비디오 판독이 경기의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14대 11. 일단은 득점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석점차가 됐고. 네. 자, 이 마지막 이 석점차가 되는 득점이 라인 크로스냐 아니냐. 지금 그거에 대해서 비디오 판독이 되고 있습니다. 아, 라인 크로스로 판독을 하는군요. 네. 자, 판독 결과 라인 크로스. 자, 이렇게 되면은 점수는 13대 11이 되고요. 조한준 감독 작전 시간을 하나 사용하긴 했지만 손해보긴 했지만 그래도 자, 일단은 한 점을 벌어놓은 셈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비에 가려서 보이진 않았지만 라인 크로스일 방향밖에 없었거든요. 자, 신은주의 슛 득점 아직 못했고요. 하지만 이게 들어갔어요. 네. 원선빌 득점. 자, 이건 득점 인정이 됐습니다. 자, 신은주가 아주 빠르게 공격 연결하면서 속공으로 득점을 만들어 봤는데 네. 골대 맞고 나왔고요. 그렇죠. 이 공이 또 하필이면 원선빌 선수에게 앞으로 떨어졌고 안겼어요. 이 슈팅을 던진 선수가 라인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라인 크로스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선빌 선수가 리바운드해서 중거리 슛을 던졌기 때문에 이건 득점 인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저는 또 시간을 또 보고 있었는데 이게 농구와 다르게 손이 떠난 시점이 아니라 공이 골라인을 통과한 시점이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우선 들어간 이후에 부저가 울렸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네. 득점으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전반 마지막 인천시청이 두 가지 좋은 느낌을 가지고 마무리를 했네요. 네. 자, 이 느낌을 어떻게 인천이 이어갈지 부산이 이 흐름을 끊어내고 후반을 가져갈지 잠시 뒤에 중계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청주대 서구문화체육관입니다. 없이 제조사 상관없이 앱 하나로 자유자재 스마트홈 SK텔레콤. 되돌릴 수 있다면 내가 너무 한눈에 팔았나? 안전모를 썼어야 했는데 준비운동이라도 해둘 걸 그랬나? 되돌릴 수 없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건강한 한국을 만드는 스포츠 언제나 처음은 안전입니다.
네, 다시 청주 대 서구 문화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7 SK 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2라운드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산시설공단과 인천시청의 맞대결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반전 13-12 한점차 부산시설공단이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 한점차로 끝났지만 이 마지막 상황 인천으로서는 상당히 기분 좋게 전반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마지막에 30초를 남겨두고 두 골을 잡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허용한 골을 다시 돌려놓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시설공단은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당황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했고 인천은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오늘 자. 경기 시작과 동시에 심현지 골킵이 선방을 좀 많이 해주면서 네. 부산은 조금 쉽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뭐 리바운드 완벽한 찬스도 몇 개를 막아냈던 심현지 골키퍼였는데 네. 조금씩 이제 인천도 이제 심현지 골키퍼를 생각하면서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이렉트 강한 슛보다는 심현지 선수가 이제 수비벽이 높은 상대가 부산 시설이 수비벽이 높기 때문에 강한 슛보다는 조금은 요령 있게 네. 재치 있는 슈팅이 나오면서 심현지 골키퍼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 동점도 두 번이나 만들었고 네. 마지막에 또 한 점 차로 좁히면서 전반전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반면 부산은 이 치고 나갈 수 있을 때 좀 치고 나가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팀 플레이로는 완벽한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속공에서는 이은비 선수가 조금 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산의 이 장점이 미드 속공이 잘 밀어나가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물론 뭐 팀 사정이 여러 개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자 전반전 상황은 그렇게 부산시설공단에 조금 아쉬운 점들이 조금 보였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김진실 선수가 또 전반에도 상당히 지금 많은 골을 넣어주면서 인천의 공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실 선수가 지금 외곽과 그 다음에 돌파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지금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반면에 유은 선수의 오늘 중거리 포가 살아나면서 오영란 골키퍼 조금 고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참 이 오영란 골키퍼가 유은 선수를 잘 알 텐데도 네. 이 막히가 어려운 게 또 류니 선수의 슛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각을 잡고 손을 뻗었는데도 공이 약간 멀리 갔다 다시 휘어들어온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외곽 슛인데도 정말 각적으로 딱딱 꽂히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네. 자, 양팀의 전반 분석을 한번 해보죠. 한전 부산시설공단이 앞선 채 마무리됐고 슈팅 확률 부산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만 인천이 많이 던졌습니다. 네. 많이 두드렸던 인천 그렇기 때문에 한점 차를 만들었고 속공은 3개 4개 똑같았고 실책이 부산이 조금 더 많았군요. 네. 자, 부산이 실책은 많았는데 그래도 득점면에서 조금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실책만 더 없어진다면 점수를 좀더 쉽게 가져가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또 양팀 또 실책이 나오면 속공으로 넘어가는 것 양팀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맞불을 놓고 있어요. 네, 두 팀의 모습이 전반전에 이렇게 기록상으로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기록은 기록이고 네. 후반은 또 다른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후반전 잠시 뒤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청주대 서구문화체육관입니다.
다시 청주대 서구문화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7 SK 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2라운드 경기 부산시설공단과 인천시청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13대 12 한 점 차로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될 텐데요. 자, 지금 부산시설은 아직까지 퇴장당했던 김수정 선수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네, 아직 1분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김수정 선수는 시간이 시작하고 1분이 지나서 들어올 수 있어요. 자, 부산시설공단 마지막에 조금 아쉬웠던 전반전, 그 아쉬움을 후반에 털어낼 수 있을지, 인천이 그 좋았던 마지막 후반 전반전 마지막을 후반전에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후반전 이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산시설공단이 공격을 하겠습니다. 자, 박준희 선수가 오늘 처음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은 박준희 선수가 라이트 백에 포진이 되고 유인 선수를 윙으로 보냈어요. 자, 그렇다면 유린 선수 살짝 좀 체력 안배를 할 것 같았는데 또 움직이네요. 네. 자, 피벗 선수 지금 해당 선수도 없고 있고 하기 때문에 윙에 있다가 뛰어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지금 골키퍼를 또 빼는 그렇죠. 강정 감독인데요. 슛! 하지만 수비 파울. 다시 부산 시설공단 김은경 왼쪽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리온이 자, 저 쳐내고요. 리온이 높아졌죠. 자, 하지만 수비 파울이에요. 자, 지금 오버스텝 파울이기 때문에 네. 수비가 밀면서 스텝을 네 발까지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혼자 스텝을 네 발 쓰면 오버스텝인데 네. 수비에 밀리면은 수비 반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13대 12 후반전 시작한 지 1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패시브 올라와 있군요. 박준희 하지만 네. 골키퍼 정면 막아냈습니다. 인천의 공격으로 이어지는데요. 김진실 다시 김희진 아웃패스예요. 자, 이은비가 잘 끊어냈고요. 한 번에 석공 김은경 잘 받았습니다만 네, 김희진 끊어내야죠. 몸으로 가로막습니다. 자, 다시 부산시설공단의 공격. 자, 퇴장당했던 김수정 선수의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네. 자, 시간을 충분히 부산시설에서는 잘 활용을 했습니다. 네. 후반전 이제 뭐 시작이기 때문에 부산은 지금부터 또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은비, 이은비 슛! 하지만 네.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책이 나왔는데요. 자, 아쉬운 부산시설공단의 이번 공격. 자, 아직까지 후반전 시작해서 양팀 득점이 없는데요. 13대 12, 한 점차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천은 지금 뭐 후반 들어와서 선수 변화가 없습니다. 전반에 뛰었던 선수 그대로 지금 뛰고 있는 인천시청입니다. 김정은 오른쪽 김진실 다시 김정은 이어받았습니다. 네, 자, 자 수비가 지금 네. 박준 선수가 들어오면서 신장도 높아졌고 좌우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외곽에서 슈팅을 던지지 못하고 있어요. 박준 선수가 수비에서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김희진 돌파 네. 리온이와 부딪힙니다. 다시 인천이 공격하는데요. 공격이 조금 길어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김진실 슛 하지만 맞았죠? 수비 네. 손 맞고 나갑니다. 자, 지금 센터 수비가 거의 180에 육박을 합니다. 네. 자, 지금은 외곽을 좀 더 노려봐야 되는 것이 센터 쪽으로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수비도 네. 수비박도 높은데 공격 선수들이 센터 쪽으로만 몰려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돌파해보지만 네. 7m 들어오네요. 지금은 유인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 일단은 가서 설명을 해주고 있군요. 네, 하지만 박준희 선수가 경고네요. 아, 박준희 선수에게 경고군요. 네. 자, 박준희 선수가 잡고 있었습니다. 7m 들어 얻어내는 인천시청. 김진실 선수가 준비합니다. 7m 들어. 김진실. 골키퍼 심현재 김진실. 자, 동점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 이번에 골대 맞고 나옵니다. 리바운드 김은경. 자, 동점 가기가 쉽지 않네요. 네. 네. 자, 아쉬워하는 조한준 감독. 살짝 옅은 미소를 한번 보여줬던 조한준 감독인데. 자, 골키퍼는 속였는데 아, 이거 골대 맞고 나왔어요. 네. 골퍼스트를 강력하게 맞았습니다. 치피벗. 자, 권근의 멋진 패스하지만 원선필 네. 파울 웃겼습니다. 자, 권근혜 선수가 워낙 이 어시스트 패스웍이 좋기 때문에 분명히 피벗 쪽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원선필 선수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올지 모르죠. 아, 네. 아 이번에 김은경의 슛이 벗어났죠. 벗어나고 말았네요. 자, 지금은 오윤학교 기비 중심이 흐트러졌는데도 마지막에 발에 맞고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끝까지 막아내는 오영락골 키퍼. 자, 김은경 선수도 참 타이밍 좋게 잘 던졌는데 네. 이번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자, 인천시청의 변화를 깨하는군요. 송지은 선수가 들어옵니다. 네, 송지은 선수가 전반에는 거의 투입이 되지 않았는데 자, 후반전에 또 들어왔거든요. 네. 이 송지은 선수가 이제 컨디션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송지은 선수가 회복되면 김정은, 송지은, 이현주까지 이 센터에서 쓸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렇죠. 들어오자마자 득점입니다. 스윙에이팅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한 번에 잡아주지 못하면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난 경남과의 경기에서 MVP를 차지했던 송지은 선수 부상 복귀를 완벽하게 했음을 알려줬습니다만 자, 아직까지는 뭐 MVP를 차지하고 득점을 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몸 위에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네. 자, 비슷한 동점을 허용했는데요. 아직 9반 득점이 없습니다. 리온이 밀려나가고 있습니다만 뚫어내네요. 야, 정말 김혜진 선수가 끝까지 밀었는데 저걸 뚫어내는 또 리온이 선수입니다. 네. 자, 김혜진 선수도 리온이 선수를 잡기 위해서 끝까지 잡고 있지만 네. 자, 지금 보면은 서로 같이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어깨를 살려놓기 위해서 오른손으로 상대의 수비를 같이 잡고 있으면 오른손은 살아, 왼손이 살아있으면 슈팅을 던질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잡더라도 어디를 잡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쓰는 손을 못 쓰게 해야 되는 그런 수비인데요. 이번에는 리온이의 쓰는 손이 살아 있었습니다. 송지은. 자, 리온이가 끝까지 가로막죠. 곧바로 연결. 김희진. 자, 김진실이 다시 뒤로 나오면서 이현주에 이어서 다시 왼쪽으로 옵니다. 자, 안 나오면 던져야 자, 돼요. 김희진 하지만 심해인 손 맞고 나왔고요. 공 살려내는 부산. 자, 한 점 더 추가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자, 공격으로 넘어오는 속도가 조금은 이번엔 느렸던 부산입니다. 네, 완속공 이외에 미드속공보다는 전체 팀플레이가 전반전이 좋았기 때문에 네. 팀플레이 위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하나 만들어보는 부산인데요. 리온이 자, 패스가 조금 좋지 않았고요. 다시 부산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권근의 오른쪽 다시 리온이 자, 이거. 김수정 돌면서 아, 김수정 네. 하지만 단순한 파울이군요. 김수영 선수가 그럼에도 그 안에서 몸을 움직이면서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네, 자, 볼을 잡고 빠르게 몸을 터닝해주면서 네. 경고를 만들어냈어요. 김희진 선수에게 경고입니다. 네. 14대 13 한 점차 부산 공격인데요. 안쪽 스카이플라이! 아, 이것은 막아내네요. 막아냈어요. 오영란 골키퍼 이걸 또 막아내네요. 김은경 선수의 오랜만에 스카이플레이가 나왔는데 네. 강재현 감독님 정말 아쉬워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제대로 잡혔습니다. 14대 13. 자, 양팀 후반전 시작하면서 득점이 많이 없습니다. 아직 한 점씩밖에 득점을 못하고 있는 양팀인데요. 7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가로채기 성공합니다만 아, 심판 휘슬 파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군요. 자, 레프리 타임이 선언됐고요. 네. 자, 선수들이 이제 또 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인천의 공격 한 점 뒤져 있습니다. 다시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인데 김희진 안 나오죠? 어핑 자 들어가야죠. 하지만 네. 김수영이 팔로 끊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아쉬웠던 것이 네. 이 호핑을 쳤을 때 앞쪽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김희진 선수가 던져야 되는데 네. 자, 지금 던지기보다는 수비가 따라올 거라고 예측하고 먼저 빼면서 본인 자세를 놓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공격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하지만 앞서서 이제 경기 시작 전에 이제 강지영 감독도 본인을 먼저 욕심을 좀 내고 어시스트를 해야 되는데 요즘 선수들이 자꾸 주려고만 한다 네. 이런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김희진 선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오랜만에 피벗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인천시청 원선필 득점 그리고 14대 14 동점이 됐습니다. 자, 권근혜. 자, 부산도 빠른 움직임. 박준희 올라가지 못했고요. 다시 움직이는 부산인데요. 리온이가 경기 템포를 천천히 하자고 사인을 보냅니다. 자,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선수들이 좀 이기적일 필요가 있다고 강재원 감독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좀 과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거를 먼저 욕심을 좀 낼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한 거죠. 자, 리오니 하지만 어페이스 파울. 자, 원선필과 그리고 아, 김정은과 신은주 선수가 끊어냈군요. 만들어냈죠. 네. 수비 상권 해내는 두 선수 14-14 동점. 그리고 이제는 역전을 바라볼 수 있는 인천 시청입니다. 9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 후반전. 자, 일단은 지금 후반 들어와서 양 팀 모두가 지금 앞서 나가지 못하는 거의 기싸움을 다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김은경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네. 자, 원서빌 선수하고의 몸싸움이 있었는데 네. 원서빌 선수는 앞을 보고 있다가 이제 김은경 선수가 부딪힐 때 넘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다시 인천 공격인데요. 김희진 왼쪽으로 신은주 올라옵니다. 신은주! 아, 네. 아, 이번에는 자, 어렵게 살려내는 부산입니다. 네. 오바슛이 골대를 맞고 나왔는데 자 이게 신은주 선수 발에 맞으면서 오히려 리바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또 신은주 선수가 좀 다른 오바슛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좀 던져봤는데 네.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바슛이라 생각하면 골키퍼 키만 넘기는 건데 이번엔 살짝 옆으로 가는 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스피드를 요하기 위해서 밀면서 던진 오바슛이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죠. 그것도 들어가지 않았고 지금 또 김은경 선수가 중거리 오랜만에 던져봤는데 그것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김은경 선수도 그 슛이 또 좋기 때문에 골대 안으로만 들어가면 골키퍼들이 상당히 까다로워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막기 어려운 슛인데 네. 김은경 선수가 본인이 아직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외곽 아 7m 들어오죠. 자, 이건 7m 들어오고 네. 얻어내는 송지은. 자, 오랜만에 양팀 통틀어서 득점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후반전에 또 초반에 양 팀의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14-14 동점 역전을 갈 수 있는 기회 네. 역전으로 갑니다. 인천시청 15-14 역전 성공. 자, 이렇게 되면 전반 초반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앞서가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자, 인천시청 역전에 성공합니다. 송지은 선수의 오늘 경기 두 번째 득점 이 득점이 역전골이 됐습니다. 15-14 김은경 다시 뒤로 리오니 건기나 다시 류니가 이어받았습니다. 류니 슛 네. 하지만 오영란 막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막아냈어요. 자, 오영란 골키비 미리 움직이지 않는 골키비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 멀리 던지는 게 좋습니다. 오영란 골키비에게 가까이 던지게 되면 뭐 몸이 속여졌다 하더라도 팔을 뻗어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전성기에서 많이 스피드가 떨어졌다 그래도 오영란 골키퍼거든요. 그렇죠. 미리 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오영란 골키비의 큰 장점이죠. 네. 공격수들은 또 그걸 잘 간파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찬스죠. 자, 송지은 돌파 또다시 7m 들어올 얻어냅니다. 송지은 선수가 볼을 잡고 패스하는 동작에서 본인 슈팅까지 연결 동작이 상당히 빨라요. 네. 자, 호핑 치고 들어가는 순간에 놓쳤거든요. 자, 7m 들어올 이번엔 높은 쪽을 공략해서 득점 성공하는 송지은 선수입니다. 16-14 지금 송지은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부산 시설의 수비가 조금 더 흔들리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두 점 차가 됐는데 자, 이렇게 두 점 차리도 오늘 처음으로 하고 있는 인천시청이고요. 네. 자, 부산은 위기입니다. 이 고비를 어떻게 넘어갈지 심해인 돌파 김희진이 파울 놓겠습니다. 부산이 좀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또 부산도 이 남영진 선수 그리고 이다현 선수가 빠진 자리를 주진? 생각을 했을 텐데요. 네. 아, 이걸 막아내는 오영란 골키퍼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인 선수가 템포를 좀 빠르게 해서 던져봤거든요. 네. 이 하나 둘 셋이 아니라 하나 둘에 던졌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공을 또 막아내는 오영란 골키퍼입니다. 자, 이 부산은 뭔가 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후반 들어와서 지금 한 점밖에 없습니다. 양 팀 모두 득점이 많이 없긴 하지만. 한 점밖에 없는 양팀. 김희진 선수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수비도 정비가 돼야 되겠지만 공격도 공격 형태를 조금 더 아, 네. 자, 이번에도 류니 파울 놓겠습니다. 이번엔 유인 선수가 오히려 송지은 선수의 페인팅을 스윙을 하니까 팔로 네. 쳐내면서 끊어냈어요. 자, 이번에는 오펜스 파울이에요. 오펜스 파울이에요. 원서필 오펜스 파울 속공으로 갑니다. 완벽하게 비어 있습니다. 이현비 득점. 네. 부산 시설공단 오랜만에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은비의 득점
상대의 실책이 있으면 빠르게 속공을 이어가는데 뭐 이은비 선수에게도 강재원 감독이 주문한 것이 네. 속공 3개만 성공시켜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충분히 본인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은비 선수가 지난 시즌 끝나고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회복하는데 지금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일단은 윙에서 많이 뛰면서 이 경기 감각을 찾아가고 있는 이은비 선수입니다. 자, 김희진 왼쪽에서 다시 가운데 송지은 어렵게 잡았습니다. 이 현주 슛! 하지만 심현주 막았습니다. 자, 서서히 이제 빨라지고 있죠. 다시 이은비 왼쪽 올라갑니다. 이은비 슛! 네. 득점! 자, 이은비 선수도 슈팅 템포를 조금 빠르게 가져가고 있고요. 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템포를 조금 더 빠르게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동점 16-16. 네. 자, 골키퍼가 막고 그 공이 곧바로 원석공으로 이어지는 이런 플레이, 부산이 원하는 플레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16-16 동점. 이제 후반전 15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네. 자, 리오니가 미리 끊죠. 놓치면 유희 선수에서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큰 찬스가 되기 때문에 네. 무조건 지금 파울로 끊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김희진 오른쪽 김진실 피벗 원서필 갈 수 있죠. 하지만 막아내는 심현지 골키퍼. 자, 하지만 골라인이죠. 자, 심현지 골키퍼가 오늘 원서필 선수의 공을 유독 잘 막는 것 같아요. 리온이 다시 권근에 자 흐름이 부산으로 왔는데요. 이은비 네. 득점합니다. 세 골 가져갑니다. 연속 퍼붓는 이은비. 자, 하지만 원서필 선수가 또 2분간 퇴장이 주어져요. 아, 원서필 선수에게 2분간 퇴장이군요. 자, 다시 보는 장면에서 나올까요? 자, 팔을 아, 지금 네. 슈팅 던지는 선수의 손을 건들기 위해서 건들었다 빼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이게 직접 닿지 않더라도 위협이 되는 장면은 또 2분간 퇴장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원선필 선수 오늘 두 번째 2분간 퇴장입니다. 자, 만약 원선필 선수가 이 수비를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오히려 인천이 더 힘들거든요. 그렇죠. 선수층이 더 얇은 인천입니다. 송지윤 돌파하지만 류은이가 다시 가로막습니다. 다시 부산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 17-16 순식간에 역전이 됐습니다. 송지윤 페인팅 들어가야죠. 자, 시간을 조금 더 벌어가면서 돌파를 네.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자, 자, 패시브가 올라오면 빠른 속공으로 아, 자, 네. 이번은 오펜스예요. 됐죠? 자, 머뭇거리면 오펜스거든요. 그렇죠. 자, 곧바로 시메인 날려갑니다. 시메인 네. 득점! 한 점 더 넘어가는 부산입니다. 18-16. 상대 실책을 네. 빠르게 속공으로 이어가는데 수비를 다 세워놓고 공격이 후반전에는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대 실책을 빠른 속공으로 부산 시설에서는 역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천 조한준 감독이 마지막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합니다. 네. 자, 전반전에 작전 시간 한번 그리고 비디오 판독을 한번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번 작전이 마지막 작전 시간인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 자, 인천이 더 이상 밀리면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좀 섰던 것 같습니다. 두 점 차로 순간 또 앞서고 있었는데 실점을 계속 연속으로 했어요. 특히 이은비 선수가 세 골을 연속으로 퍼부었습니다. 네. 자, 그만큼 이은비 선수는 무조건 상대 슈터가 던지기만 하면 무조건 속공으로 나가고 있고요. 네. 오히려 유은유 선수가 리바운드를 하면 무조건 이은비 선수에게 패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공식처럼 이건 또 약속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기 때문에 쉽게 득점을 이어가고 있고 반면에 지금 계속 속공을 허용한다고 하는 게 왼쪽 윙에 있는 이은비 선수거든요. 그럼 네. 백코트가 왼쪽 윙을 조금 더 마크하면서 백코트를 해줘야 되는데 인천시청에서는 지금 그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천이 다시 한번 생각을 더 가다듬고 마음을 가다듬고 또 경기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부족한 상황. 원선필이 들어오려면 아직 1분이 더 남았습니다. 자, 이 1분의 시간 동안 인천이 득점을 할 수 있을지. 송지은 다시 자, 아 이번에 트래블링 나왔죠. 아 오버스텝입니다. 자, 이은비 자 공격이 더 많습니다만 공간이 더 많이 보여요. 이은비 들어갑니다. 아, 자, 공중에서 끌어안으면서 파울. 파울이 선언이 됐는데 송지은 자 어윤한 골키비 지금 네. 저 오펜스 아니냐 아 답답하다 계속 네.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하지만 선수가 과하게 어필을 하면 오히려 좋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심판도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파울이 오펜스도 볼 수 있는 파울이긴 하지만 지금 점프 떠가지고 완벽하게 이게 정면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자, 계속되는
부산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18대 16 두 점차. 오른쪽 하지만 박준희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다시 뒤로 연결 리훈이 왼쪽까지 왔습니다. 심해인 돌파. 이번에는 7m 들어가서 내야 되죠. 7m 들어가서 내는군요. 자, 이번엔 7m 들어가서 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심해인 선수가 돌파하는데요. 네, 자, 점프를 떴고 밀려서 나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지금 7m 들어오가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7m 들어오를 얻어내는 부산 시설공단 18대 16 두 점 앞서고 있습니다. 자, 전준 감독은 상당히 또 아쉬워하는 모습인데 그 얘기를 또 김민경 심판과 이야기를 나누고 네. 있습니다만. 자, 몇 번의 지금 네. 오펜스 파울이 아니냐라고 선수들이 어필을 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벤치에서도 이제 선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어필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또 그런 건 또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100% 네. 그냥 심판 판정에만 응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도 조금 던져줄 줄 네. 알아야 된다. 그게 또 전략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과도한 항의는 좀 문제가 있지만요. 리우 올림픽 끝나고 나서 네. 이제 우리나라의 국제 심판들이 참석을 했다가 돌아와서 심판들이 가장 많이 한 게 한국 선수들이나 한국 벤치는 어필이 너무 없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어필들도 하나의 플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김준실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19대 17 어려운 상황 인천 득점을 만들어가는 김준실 후반전 첫 득점입니다. 자, 슛이죠. 리운이 슛. 네. 하지만 오영란 막았어요. 리바운드 시룬주. 자, 다시 인천이 가야죠. 두 점차 뒤지고 있는 인천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수비가 더 많은데요. 빠졌죠. 자, 빠른 움직임 네. 신은주. 하지만 경기 템포를 늦출 수밖에 없는 인천입니다. 19대 17. 아, 순식간에 네. 또 화끈하게 또 경기장이 달아올랐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김인진 선수가 드리블 치고 갈 때 조금 스피드만 붙여서 전반전에 나왔던 그런 플레이를 좀 보여줬으면 했던 생각이 조금 잠시 들었었거든요. 네. 자, 다시 인천 공격 이어갑니다. 김희진. 자, 리훈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파울. 리훈이 선수 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다 막힙니다. 우선 리훈이 선수가 수비하는 데서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를 해줘요. 네. 아, 들어왔어요. 들어갔습니다. 김진실. 자, 득점 인정이 되죠. 자, 강하지 않았지만 볼이 약간 로빙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네. 자, 심현주 선수는 놓쳤어요. 그렇습니다. 자, 19대 18 다시 한 점차. 정말 오늘 계속 그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이 앞서 나가면 인천이 따라잡고 인천이 좀 앞서 나간 경우가 있으면 또 부산이 따라잡고요. 네. 자, 팀 끝까지 알 수 없는 경기를 보여주고 돌파죠. 있습니다. 권근의 돌파. 이번에는 이번 파울이 아, 단순한 파울이네요. 자, 이번에는 단순한 파울인데 지금 자, 권근의 선수가 오늘 몸풀 때도 몸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예, 다시 보시죠. 아, 부딪혔군요. 네. 자, 권근의 선수도 자, 일단은 네. 다리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 네. 네. 무릎 부상이 좀 있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은퇴까지 했다가 다시 돌아온 권근의 선수인데 그래도 다행히 무릎 쪽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자, 19대 18 한 점 차. 그리고 19분 33초가 이제 막 지나고 있는 후반전 경기. 자, 지금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심혜인 뒤로 연결. 이은비가 이번엔 가운데 센터백으로 왔습니다. 슈팅이죠? 이은비 슛. 네. 자, 오영란 또 막았어요. 리바운드 김희진. 자, 원선필적으로 네. 이 패스가 위험했어요. 정말 위험했어요. 자, 저도 네. 지금 순간으로 당황할 정도로 네. 깜짝 놀랐거든요. 이 패스가 공에서 손에서 떨어질 때 붙어서 땅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왁스 때문인가요? 네. 또 원선빌 선수도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어요. 공을 네. 받는. 자, 하지만 뺏기지 않고 인천시청 공격 이어갑니다. 19대 18 한 점차 후반전 20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정말 모든 것이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 매번 말씀드리지만요. 자, 한 점차 승부 때는 더더욱입니다. 자, 원선필 왼쪽 하지만 손수비 걸렸습니다. 이현비 자 살려냈습니다. 부산 시설 네. 가로채기 성공. 네, 자, 이번에도 안 뜬다, 지금 아슬아슬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 천천히 가야 되는 부분이 선수들이 지금 너무 팽팽한 긴장감이 도니까 실책들이 네.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이 몸이 경기를 시간이 지날수록 풀려야 되는데 조금 딱딱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굳어가는 그런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있었는데 자, 이 시점에서 강재훈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작전 시간인데요. 자, 강재훈 감독의 작전 시간입니다. 자, 강재훈 감독 지금 계속해서 살얼음판 리드 전반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 도망갈 때 도망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 안타까울 것 같아요. 네. 한번 밀어붙을 때 점수를 쫙 벌리긴 하는데 실책도 그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거의 시소 경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재훈 감독도 아마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팀 플레이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뭔가가 이렇게 매끄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에게 온몸을 이용해서 지시를 하고 있는 강재훈 감독인데요. 네. 자, 유용희 선수에게 조금 더 많은 지시를 던져줄 수밖에 없는 게 네. 수비에서도 역할이 중요한 센터 수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선 키플레이어로서 슈팅이 그래도 중거리 슛이 유인 선수 슛이 통하기 때문에 더 많은 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19대 18 한 점 차예요. 네. 자, 이 한 점 차 승부 시간은 점점 경기 후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리온이 쫓아냈죠. 네, 리온이 마지막 오버스텝이에요. 아쉽습니다. 자, 그 전에 던졌을 때 던졌어야 되는데 던질 수 있었을 때 자, 이번에도 어렵게 받아냅니다. 그만큼 서두르기 때문에 지금 패스들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좀 마음이 급한 모습이 좀 더 보이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 뭐 인천 입장에서도 오늘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들고 있을 거고요. 그렇죠. 네. 자, 앞서서 있었던 경기에서도 대등한 경기를 펼치다가 또 졌었기 때문에 네. 더더욱 아마 해볼만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10분 내로 경기 남은 시간이 더 왔고요. 신은주 올라갑니다. 신은주 하지만 막았어요. 네. 심현지 또 막아냅니다. 그리고 빠른 공격으로 나가는 부산 김수정 뒤로 리온이 이번에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이번엔 크게 부딪혔는데요. 네. 일단은 다행입니다. 김진실 선수는 일어났고 류은희 선수도 일어났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점프를 뜬 상태에서 서로 부딪히긴 했는데 정면으로 네. 부딪히기보다는 견제를 하면서 부딪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떨어질 때 크게 타박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래도 조금은 큰 부상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일단은 뭐 선수들이 우려와 다르게 잘 일어나서 지금 다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김수영 자 열렸죠. 김수영 들어갑니다. 네. 하지만 자. 7m 들어옵니다. 자, 김정은 선수가 네. 몸이 따라가지 못하고 손을 밀면서 7m 드로우가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산 시설공단이 7m 드로우를 얻어냈습니다. 오랜만에 얻어낸 부산의 7m 드로우. 자, 김수정이 다시 또 준비를 합니다. 7m 드로우 김수정. 골키퍼 오영란, 김수정입니다. 7m 드로우. 네. 들어가네요. 자, 오영란 골키퍼 맞고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맞고 들어가서 다행이긴 하지만 맞고 들어가서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저희는 뭐 양팀 입장을 다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자, 신현수 잘 막았어요. 자, 원선필이 끌어안으면서 경기 템포를 늦추고요. 네. 실책까지 유도했습니다만 그 전에 원선필 선수가 파울을 범했기 때문에 네. 부산 시설공단의 공격이 됩니다. 자, 이 플레이를 시켜놨는데 그 다음 장면에서 곧바로 공을 뺏어냈기 때문에 심판은 파울을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20대 18 두 점 차 앞서고 있는 부산. 시간이 이제 7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더 앞서 나가야 되는 부산. 그리고 허용하지 않고 기회를 노려야 되는 인천시청입니다. 자, 오늘 경기도 지금 심현지 선수 40% 하고 있네요. 네. 네. 정말 잘 막아주고 있어요. 잘 막아주고 있는데 순간순간 본인의 이제 실수들이 한 번씩 나오는 것이 그렇죠. 조금은 아쉽습니다. 야, 아직까지는 또 심현지 선수가 뭐라 해야 될까요? 이런 작은 실수가 크게 더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밖에서 볼 때는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자, 선수비 하지만 심판 휘슬 수비 파울입니다. 자, 바로 던져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자, 하지만 수비 자 패시브 상황이기 때문에 네. 유인 선수가 한 번에 던지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 곧바로 리온이 던져야죠. 리온이 슛! 자, 파울이죠. 오버스텝 파울을 선언하는군요. 네.
유민 선수가 지금 스텝을 한 번, 두 번 했을 때 던져야 되는데 그 발을 스텝을 두 번 더 쓰면 네 발이 됩니다. 네. 다시 패시브는 그대로 올라와 있고 류인 선수 잡자마자 바로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미 아웃, 3미터 아웃을 지시하는 이은하 심판 곧바로 이어집니다. 자, 류인이가 아니었어요. 아, 시메인이었는데요. 자, 수비가 끊어내는 상황, 루즈볼 따내는 인천입니다. 앞으로 길게 이현주 길어. 잡지 못하네요. 네. 자, 지금 패시브 네. 상황이었고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 지금 계속 인천 선수들이 조금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0대 18 두 점 차. 양 팀 후반 들어서 득점이 나올 때는 계속 나왔다가 안 나올 때는 또 안 나오는 그런 모습, 팽팽한 모습 보여줍니다. 아, 시메인 네. 들어오죠. 7미터 들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분간 퇴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김진실 선수에게 이분과 퇴장이 선언이 됐나요? 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김진실 늦었어요. 선수. 네. 이분과 퇴장입니다. 김진실 선수에게 이분과 퇴장. 자, 이제 한 5분도 채 남지 않은 후반전인데요. 7미터 들어오고 김진실. 자, 어영란 선수가 심판과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7미터 들어오고 선언됐고 유니 선수가 이번엔 준비하고 있네요. 3미터 들어오고 리오니 성공합니다. 아직 시간은 있어요. 네. 21대 18 석점차 시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오영란 골키퍼의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 자, 후반전 석점차의 승부로 다시 경기 흐름이 바뀌었는데요. 자, 김희진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명이 부족한 인천시청 성지은 그리고 김희진 왼쪽 찬스 왔습니다. 슈어하지만 또 막아내는 심현지 골키퍼. 골키퍼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심현지 골키퍼 오늘도 좋은 모습. 자, 공격에서 득점이 필요한 부산인데요. 일단은 석점 앞서고 있고 또 경기 템포를 늦추는 부산 시설의 선수들입니다. 자, 인천이 한 명 부족한데 정말 어렵게 기회를 만들어냈는데요. 네. 이게 또 선방에 막히네요. 신은주 선수가 윙슛이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심현지 골키퍼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자, 이번에 리오니가 오픈 찬스 완벽하게 뚫려있는데 던졌는데 이게 뜨고 말았습니다. 자, 볼을 받아주러 가야죠. 네. 자, 이제 다시 갑니다. 인천 이현주 하지만 수비에 밀려서 나옵니다. 다시 김희진 자, 석점차 이제 3분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자, 아직까지 양팀 승리를 확신할 수도 없고 패배를 생각하고 포기할 수도 없는 시간대 그리고 점수차입니다. 그렇죠. 자, 김희진 자, 저쳐냈고 던져야죠. 네. 어렵게 던져봤는데 자, 던져야 돼요. 네. 자, 김희진 선수가 던져줘야 됩니다. 지금 조금 한번 늦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렇게 던지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던짐으로써 또 원선필 선수 쪽으로도 찬스가 나고요. 네. 21대 18 석점차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나 성공이죠. 왼쪽에서 득점 성공. 아. 이은비입니다. 아, 이은비가 후반전 어려울 때마다 계속해서 지금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22대 18 석점차가 다시 됐습니다. 자, 성지연 다시 공격. 다시 송지연 리턴 패스. 자. 하지만 두 명이 에워싸면서 원선피를 막습니다. 김진실 반대편 맞죠? 다시 신은주 올라가야죠. 신은주 하지만 아, 네. 또 막아내는 심현지 골키퍼입니다. 자, 정말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심현지 골키퍼 잘 막네요. 자, 심현지 골키퍼의 놀라운 성장, 급성장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네. 만큼 잘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방어율 43% 오늘 경기도 40%를 넘기고 있습니다. 예, 정말 대표팀의 이름을 올리는 선수도 3경기 연속 40% 네. 힘들거든요. 자, 케인 선수가 케인 선수의 득점. 점수 차이가 네. 좀 벌어지면서 쉽게 지금 한 명의 선수가 부족했던 인천시청이 쉽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1분 40초 정도 남았는데요. 5점 차. 자 인천이 마지막에 조금 아쉬운 상황들이 나오면서 네. 좋은 경기를 살려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신은주 이번에 7루타 들어옵니다. 아하 신은주 선수가 넘어져서 네, 자, 다리를 잡고 있는데요. 박진희 선수는 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슈터여고 발이 걸렸어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발을 밟았죠. 발을 밟았네요. 자 신은주 선수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고요. 7미터 드로우 김진실이 준비합니다. 김진실 7미터 드로우 슛 네. 성공. 자 김진실 7번째 득점. 점수는 23-19 남은 시간 1분 20초입니다. 자 이 마지막 승부처에서 이 부산이 조금 집중을 했고 네. 인천이 조금 아쉬운 장면들이 나온 그런 오늘 마지막 후반 3분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은 인천 시청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운 그런 3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네. 자 이제 시간이 1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넉점차를 뒤집기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 자 리온이 자 그대로 경기 진행시킵니다. 패시브가 올라왔습니다. 오른쪽 김수정 다시 공근에 다시 김수정 자 완벽한 찬스예요. 슛 네. 성공. 김수정도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24-19 5점 차 다시 만드는 부산 시설. 이제 3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리온이 가로채기. 자 리온이 완벽한 찬스. 그러나 김진실 끝까지 수비를 합니다. 인플레이 네. 이은비 득점. 자 지금은 김진실 선수가 수비를 하다가 오히려 김진실 선수가 다치는 상황이 네. 네, 충격이 좀 더 받은 상황입니다. 아 지금 자, 상당히 아파하는데요. 지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예, 이 장면이에요. 리바운드 하면서 들어설 네. 때 아 유인 선수 머리에 턱을 네. 부딪혔네요. 자 김진실 선수가 수비하러 손을 넣었는데 유인 선수가 고개를 들면서 부딪혔던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10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자 불타죠? 그리고 슛 득점 네. 김정은 후반전 첫 득점이 거의 마지막이 나왔습니다. 이제 5초 남았습니다. 25-20 2초 1초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부산시설공단과 인천시청 인천시청과 부산시설공단의 경기 25-20 부산시설공단이 마지막 추격을 뿌리치고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정말 부산 입장에서는 어려운 경기 인천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그런 오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후반전 3분 남기기 전까지 네. 정말 잘 싸워줬고 그렇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이은비 선수의 이 석공 허용을 했던 것들이 점수 차이를 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 이은비 선수가 그런 빠른 석공에서 득점을 많이 만들어주면서 득점을 많이 만들어냈고요. 역시 오늘 경기 MVP 이은비 선수가 차지를 하는군요. 후반전에만 이은비 선수가 5골을 뽑아넣으면서 오늘 경기 총 8골을 넣었던 이은비 선수가 오늘 경기 MVP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부산시설공단은 이 순위 싸움 1, 2, 3, 4위 안에 계속해서 선두를 향한 싸움을 계속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위치가 됐죠. 네, 오늘. 3위 18점을 네. 기록하게 되는 부산시설공단. 반면 인천은 오늘도 승리하지 못하면서 6위에 계속 머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 상황들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또 아직 리그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다른 네.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는 이렇게 부산시설공단의 승리로 막을 내렸는데 오늘 두 경기가 더 남아있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충남체육회와 인천도시공사의 남자부 경기. 이 경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경기가 있고 그리고 4시부터는 삼척시청과 서울시청 여자부 경기 그리고 슈퍼매치가 펼쳐집니다. 이 경기도 제가 계속 중계해드리니까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경기 부산시설공단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두 번째 경기로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좋은 이해설위원 캐스터 박재범이었습니다. 잠시 뒤 2시에 뵙겠습니다.